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청문회?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건 또 풀어야 되니까. 아, 정리할 건 또 정리하고. 아, 아니 뭐 우리 MC들한테 뭐 불만상 그렇죠. 뭐 쌓였던 조금이라도 쌓였던 걸 풀고 가야 그래야 깨끗하게 문제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불만이 있을 사람이 난 없어. 저거 나한테 네. 전혀 없을 텐데. 민경호 씨. 아 일단 민경호 씨는 가볍게 그냥. 네.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서 몇 번 이렇게 뵀었는데 처음에 저를 뵀었을 때 예. 저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. 어 뭐야? 아 제가 또 워낙 이제 실물이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. 그래서 계속 아이컨택하고 일부러 그랬는데. 어 진짜? 예. 네. 근데 그때 민경호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. 어 되게 되게 재밌는 할아버지 같다고. 제가요? 아, 그런가요? 야, 맞다. 트라우마가 돼가지고. 제가 할아버지 포비아 걸렸습니다. 할아버지 포비아 걸렸대. 그랬다면 미안한데 장난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어르신들 장난치는 듯한 실없는 장난을 많이 했거든요, 그날. 여기 가슴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. 어머니, 어머니. 죄송합니다. 그런 게 상기 아니에요. 괜찮아. 저도 모르게 자꾸. 알겠습니다. 오해입니다. 아, 오해라 이거예요? 아, 오해죠. 저는 사실.